네, 안녕하세요.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그 아침부터 긴 시간 동안 블록체인 산업 뭐 전문가분들 또 현업에서 일하신 분들 그 최근 동향이나 뭐 기술에 관한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짧게 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몇 가지 그 짧은 생각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예, 페이지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예,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 뭐, 블록체인이 뭐다라는 말씀은 다들 잘 아시니까 뭐 굳이 또 길게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또 왜 블록체인이 인터넷 다음으로 커다란 이제 큰 디스럽션, 뭐 변화 동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저희 나름의 생각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장부가 공유된다. 장부가 공유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뭐 트랜잭션의 무결성, 뭐 비가역성.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 간에 단순히 사업적 신뢰가 아니라 기술적 신뢰가 쌓인다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펑션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또 이루어지는 스마트 컨트랙팅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흔히 말하는 쉐어드 레저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 토큰 이코노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는 다 기술적인 특성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져오는가 특히 이제 모바일 사업, 인터넷 사업을 하는 업체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저희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게 결국 지향하는 바는 이전과 달리 이제 앞으로는 다자간의 개방형 생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는 오픈 컬래버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한테 주는 의미는 앞으로는 개방형 생태계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준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제 개방형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블록체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현재 지금 어렵기도 하지만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정말 사용할 수 쉽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기 키를 보호하고 보관하고 또 왈렛을 쓸 수 있겠는가 그 점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런 것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앱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앱들 흔히 말하는 D앱이 굉장히 또 많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게 단순히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세계만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들도 어떻게 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겠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혀 새로운 단순히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사업적 방향을 갈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볼 때는 진정한 인터넷 다음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변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쓰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6개월 정도 전에 주요 국가에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랑 삼성 블록체인 왈렛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 기준으로는 S10 그리고 노트10 사용자분들은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와 이전 생태계의 가장 큰 차이는 더 이상 이제 ID 패스워드가 아니라 키로서 자신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키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그 자산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관하고 생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6개월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 키스토어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금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저희는 그 트러스트 엑스큐션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동일한 안드로이드 환경 하에서도 그 CPU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키를 보관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안드로이드 앱이나 다른 소프트웨어 해킹을 하려고 해도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키를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전에 있었던 콜드 왈렛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의 왈렛하고 비교해보면 뭐 차이가 좀 있지만 유사한 수준의 보안 수준하고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다만 별도의 기기를 가져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없이도 그냥 핸드폰 단말에서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보안성과 또 실제로 편의성이 다 조합된 그런 이제 키스토어를 발표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월렛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월렛에서는 아주 간단한 기능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암호화폐를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나 다른 사람들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월렛 뒷면이 D앱들의 스토어가 돼서 D앱들의 리스팅을 보고 본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인앱 퍼체이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블록체인 관련해서 국내에 많은 업체들도 만나고 또 전문가분을 만나뵀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용성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경험이 PC 중심이라는 겁니다. 안정성 때문에 PC에서 여러 가지 그 마치 공인인증서처럼 뭐 이렇게 어가지고 뭐 트랜잭션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모바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아마 다른 많은 이제 업체들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모바일 서비스 경험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키스토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돌아갈 뭐 왈렛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경험들이 나와야겠죠.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국내 기준으로 한 20개 정도 DAP에 올라왔습니다.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하죠.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검증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단단하게 하느라고 해서 앱 숫자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DAP의 숫자가 앞으로 내년, 후내년 되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블록체인 기반을 만들었다고 해서 D앱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D앱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앱들과 많은 점에서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많이 해야죠. 뭐 하나 예를 든다면 업계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게임 안에서 아이템 트레이드하는 것은 지금 가능하지가 않은 게 대부분의 경우죠. 그런 경우를 가능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전과 달리 사용자들이 제공되는 토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받고 많이 동기부여한다든가 혹은 이 블록체인 세상이 정말 성공하려면 진짜 세상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을 실제 우리 그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화폐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앱들이 나와야지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혁신적이어야지 저희는 이 DAP이 잘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저희는 그런 개발자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키스토어와 왈렛에서 보안과 편의성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이렇게 뭐 왈렛, 그다음에 키스토어, 또 많은 DAP도 있지만 이 블록체인이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 보이는데요. 실제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헬스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뭐 기록도 남기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삼성 헬스 서비스에 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입력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죠.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넣기 힘든데 이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외부에 있는 파트너 업체하고 사실 서로 간에 협업을 해서 당연히 사용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삼성 헬스로부터 들어온 걸음수를 다른 블록체인 앱에다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되냐면 블록체인 앱에서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큰 이코노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것처럼 하루 예를 들어서 5,000 보 이상 걸으면 특정한 보상을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열심히 걷게 하고 또 걸은 그 기록을 남기게 합니다. 저희가 아주 제한된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이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어쩌면 블록체인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이전과 달리 보안과 편의성이 강화된 데서 성취해졌답니다. 저희는 이런 것 서비스를 앞으로 단순히 이제 헬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서비스에도 가능하면 많이 적용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네 번째 꼭지로 말씀드렸던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 새로운 서비스의 하나의 예로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업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 하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 디센트럴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돼서 굉장히 좀 어렵지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자기주권 신업 모델입니다. 그 왼쪽에서 보신 것처럼 한 10년 전에는 당연히 인터넷에서 자기를 이제 증명한다. 즉 자기 로그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죠. 그리고 그런 거는 다 개별 웹사이트마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삼성닷컴에 들어가도 자기 삼성닷컴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루에도 뭐 수십 개 웹사이트를 가는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고다음 발전한 게 연합신원 모델입니다. 연합신원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인 위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과 같이 새로운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지 않고 기존에 있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별 신원 모델보다 좋은 점은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록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이 그 특정 업체에다 몰리게 되고 혹시 그쪽이 정보가 새겨나가게 되면 내가 모든 걸 잃게 되는 거 아닌가. 어쩌면 내 정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업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이 진정으로 사용자가 자기의 신원증명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자기주권 신원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어쩌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제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구체적 설명드리면 크게 보면 이제 이 큰 생태계에는 몇 가지 참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슈어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말로 하면 발행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디지털 신원증명, 자격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는 이제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연결되는데요. 아주 쉬운 예로 요즘 이제 취업이 많이 문제지만 젊은 이제 대학 졸업자가 새로운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졸업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 졸업증명서를 학교 가서도 받고 또 특정 기업에 제출하고 근데 그게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고 또 뭐가 맞는지 학교에서 다시 또 회사에서 학교로 확인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 사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하는 디센트럴라이드가 적용된다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졸업자라면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다가 내 졸업장, 졸업증명서를 달라고 하죠. 그 졸업증명서를 크리덴셜로 자기의 왈렛 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관하게 되면 어느 누가 저한테 졸업증명서를 달라고 할 때 다시 학교에서 받아오지 않고 그 졸업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다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지원했으면 삼성전자에 그 졸업증명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그거를 동일한 블록체인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키로 인증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얘기긴 한데 이러한 예가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예는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국내의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제 얘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 모든 얘기가 사실은 저는 이 그림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을 어쩌보면 이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단말, 기기에서 지향하는 바는 사실 이 모든 행위, 모든 정보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사용자라는 겁니다. 그 사용자가 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용자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필요하는 뭐 음악이면 음악, 뉴스면 뉴스, 비디오 혹은 뭐 그에 많은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필요한 정보를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게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다자간 개방형 생태계, 영어로 오픈 컬래버레이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향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계속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저희 자체도 혁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끝내면서 몇 가지 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매년 그 개발자분들을 위한 글로벌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STC라고 부르는데 삼성 디벨로퍼스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제 컨벤션 센터에서 10월 29일, 30일 양일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참석하고 AI, 그다음에 IoT, 그다음에 보안 이런 몇 가지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전문가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유하는 부스, 또 키노트 스피치,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집니다. 그중에 한 중요한 꼭지가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미국이라서 멀긴 합니다만 시간을 내서 오셔서 참석하시면 의미 있는 네트워크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6개월 정도, 한 3개월이죠. 지난 6월에 블록체인 관련돼서 SDK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 SDK라는 겁니다. 이건 D앱 개발자들이 많이 계신데 삼성 단말에 돌아가게 하는 D앱을 하려면 키스토와 연동이 됩니다. 키스토와 연동하실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고 SDK를 쓸 수 있게 했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단말과 달리 훨씬 더 보안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지원한 거를 이미 발표를 했는데 그 이어서 10월 달에 이번 말씀드린 STC에서 삼성 블록체인 플랫폼 SDK를 발표합니다. 이 플랫폼 SDK는 저희 키스와 연동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초보 개발자도 손쉽게 저희 왈렛에 탑재할 수 있는 D앱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툴킷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참석 못하신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계속 디벨로퍼들한테 정보가 제공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을 10월 달에 미국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